여러분, 360년간이면 실로 긴 시간입니다. 우리 일제 36년간 그 밑에 뭐 압박도 했고 막 맨날 일본 하면 이를 갈고 칼을 갈고 막.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360년간이나 사사시대가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3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종교 암흑기로 전락했느냐. 그런 걸 공부해야 성경을 보는 거요. 맨날 첫날 그저 잘 된다, 복준다, 그런 쪼꼬렛만 빨아먹지 말고, 이 쓴소리도 좀 들어봐야 돼. 첫째, 이렇게 어두워진 시대의 원인을 한번 그 정리하면, 첫째는, 각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해 줬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토지를 분배해 줬더니 힘이 분산되어 버렸어요. 힘이. 열두 지파가 일사불란하게 함께 나갔다면 막강한 힘이 있었을 텐데 열두 쪼가리 나버린 거야. 나라가. 이른바 지파자치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도 발전과 개발이 어려워진 게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부터 이게 좀 어렵게 되었어. 어느 지방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도 밑에 지방자치에서 반대하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처럼 불균형 발전, 균형이 이렇게 깨진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2천만이 막 살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자치제 하면요. 서울, 경기, 인천은 수지 맞죠. 인력, 금력이 다, 인력, 금력, 권력이 여기 다 있으니까. 아, 이게 뭐 자치제 하면 남죠. 근데 뭐 지리산은 뭐 노인 자치제죠. 노인 자치제. 경상남도는 그냥 양농이 되고 양농원, 완전히. 아니, 양농이 있으면 양로사가 있었는데 양로사도 없이 그냥 심판 고려장을 당한 거죠. 그래 놓고 자치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래부터 자치제입니다. 출발이 각 성이 있어. 각 성이, 성주가 있어가지고, 몽건 영주가 그 지역 영주로 있던 처음부터 자치제였습니다. 그걸 이제 힘이 분산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앙 집권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보다요. 모아가고 있는 편이고, 다시 말하면 이 통폐합으로 하나로 묶어가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통폐합 잘 된 걸 갖다가 괜히 찢어 나눠가지고 그래서 나는 정치학 교수들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그래서 힘이 분산되니까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모세가 그 유언을 하기를 그 땅 들어가든 그 땅 거민을 다 진멸하든지 다 쫓아내라. 만약에 남겨두었다가든 남겨둔 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힘이 분산되니까. 결국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 여러분 동거하면요 동화됩니다. 별 수 없이 물들어같이. 물드니까 선교하러 가야 될 사람들이요. 선교 당하고 말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만민들 모든 다른 열국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들이 물들어버려요. 선교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다 돌아와요. 세상을 떠나 구원 역사의 목격자. 그 출애굽할 때 혹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 큰 구원 역사의 목격자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6.25 지나간 데 불과 얼마 됐다고? 50몇 년밖에 안 됐는데,
57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래서 북침이 맞다 미 제국주의 와서 북쪽을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드는 거예요 몰라 아무것도 거기다가 또 역사가 오늘날 필수 과목이 아니고요 선택 과목에도 교육 인적 자원부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우리 역사를 허지부지 역사를 모르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서설 동북 공정이라 해가지고 중국 나라의 동북 쪽에 있는 데가 공격해서 정복하자 동북 공정이 펼쳐져 가지고 고구려 역사가 자기 거다 하다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단군 신화도 자기 거로 이제 하고 거기다가 한국을 다 보면요 현판 같은 걸 전부 한문으로 써놨어. 자존심 상하게 말이야. 역사를 안 가르친 거래. 저는 제가 강조하는 게 성경과 역사와 과학. 그렇죠. 제가 늘 성경, 그 역사를 하도 강조하니까 큰아이가 역사를 전공하고 제가 윤리를 되게 강조하니까 둘째가 윤리를 전공하고 제가 셋째 생명을 되게 강조하니까 제가 생명공학하고 이제. 그래, 한 30명 되면 그래도 한 뭐 대학을 만들든지 하겠는데. 아유, 제가 그 애를 넷밖에 못 낳았어요. 넷밖에 못 낳았고 하나는 또, 남에서 천국 가버리고 셋밖에 못 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막급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은요, 그 공작문 닫은 사람도 새로 공작문 열고 새로 닫은, 예. 저는 그 늦둥이 운동을 정지한 사람입니다, 늦둥이. 조혼론, 다산론은 말할 것도 없고, 늦둥이 운동. 40이 넘어서 아이를 다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제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모은 거 꽤 많을 거예요. 지금도 뭐, 제가 가끔 전화를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또 지어달라. 그, 저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역사를 모르는 세대, 어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증인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마다 반드시 온 국민을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불러 모으고 성경을 낭독하라 했는데 이걸 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야. 저뿐 아니라 아니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도했더니 너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하냐 그 얘기 안수하라 해서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고 한 100살쯤 되면은 내가 떠난 후에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도하고 후계자를 사람을 기대했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 학자들마다 다 천국 가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야 되겠다. 여호수아가 그 질문 받느라고 아마 계속 애를 먹을 거야. 그러면 사람을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거 이거 부단히 해야 돼. 이런 다섯, 여섯 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360년간의 긴 역사가 구약시대 종교 암흑기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확인을 좀 해봅시다. 사사기 1장을 펴보세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줄을 그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데 줄을 그어보세요. 20절, 22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다가 줄을 그어봐요. 27절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 거민과 돌과 그 향리 거민과 이블람과 그 향리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 거민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고 29절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게셀에 거한 가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고 또 넘겨서 30절 스불론 지파 사람들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31절에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홉 거민을 역시 쫓아내지 못했고요. 33절에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나 거민을 역시 쫓아내지 못하고 34절에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말이요. 자, 이거 보세요. 거의 지파마다 자기가 할당받은 지역에 갔는데 쫓아낸 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어. 이런 걸 봐야 성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쫓아낼 걸 딱 쫓아내야 돼요. 그걸 놔두면은 나중에 그 남아둔 씨가 불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안 그런가 또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민수기 33장을 펴보세요. 지나왔는데 민수기 33장을 보시면은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되는 거 한번 봅시다. 33장 55절 3355 254페이지 3355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쫓아내거나 다 진멸해야 될 텐데 이걸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고 했더니 역사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자르고 끊고 해야 될 걸 자르지 못한 사람 없나요? 뭐, 술을 자르지 못했다. 담배 그걸 끊지 못했다. 뭐, 도박하는 거 끊지 못했다. 뭐,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은 끊지 못하고 남겨두면요. 그게 끝까지 쓴뿌리가 됩니다. 딱 잘라버려야 돼.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요. 하찮은 것에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별 아무것도 아니고, 저녁에 누워 잘 때 꼭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지 하면서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뭐 술이나 마약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별걸 갖다 중독이 돼요,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야 자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참 하찮은 존재야. 별걸 다 중독이 돼. 아무것도 아닌 거. 제가 술, 담배, 술 못 끊는 사람, 담배 못 끊는 사람 보고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술, 담배 그걸 못 끊다면은 그건 수혜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따라가려면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몸에 해로운 것도 자르지 못하는 그 정도 그 박약한 의지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자체가 무슨 뭐 담배 한 대 피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은 의지가 그렇게 박약해가지고 끊을 걸 그렇게 끊지 못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여기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이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은요.
사사기 2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1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뭐랍니까? 마침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하여? 저런 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다른 신 곳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이리 보세요. 역사가 잘 돼가는 거예요, 잘못 돼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데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잘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너무 무지하니까, 이런, 이 무지하면요, 하나님도 감당도 못 해요. 무식한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너무 무지막지하면 하나님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해라.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도록 좀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너무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요, 하나님 뜻대로 안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부 제 멋대로 굴러가거나, 각기 제 길로 가거나,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워낙 교육을 안 하니까. 66권을 빨리빨리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될 텐데, 이게 교육 안 되고 있어, 지금도. 자, 넘겨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줄을 꺼봐요. 사이에 거하여. 왜 그렇죠?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사이에 거하는 거야. 사이에. 세상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그들의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잘 돼가는 거 잘못 돼가는 거요. 현저하게 잘못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 돼가는 게 글쎄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뭐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정치를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면 말이요. 잘 백성을 이끌어서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안 돼. 그 얘기를 제가 출애굽기부터, 많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애가 타도 일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4장 1절 보세요.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그 다음에 8장 33절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도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더라. 매은 망덕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앞으로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지만은 천군 천사가 애가 타지만은 이 시대 이 백성을 일깨울 만한 지도자, 교사, 요즘 같은 목회자, 어떤 신학자 이런 인물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아무 일도 안 되고 세월만 흘러가. 지금도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전능하셔도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 앞을 보세요.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60억이다 성자가 될지어다 하면 뭐 성자가 다 되어버립니까? 아 그러면 그런 능력을 하면 벌써 끝났죠. 이렇게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목이 아프게 하면 아침부터 이렇게 할 것도 없고 60억이다 성자가 될지어다 해가지고 다 해그닥 하고 성자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간단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가지고 확 인격을 변화시켜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인격이 아니고 뭐예요? 예? 로봇이죠, 로봇. 그렇죠. 어? 아주 하나의 그냥 기계, 하나의 메커니즘밖에 안 되는 거라. 전부 기계가 돼가지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봐. 60억이 전부 다 아침마다 삐리삐리, 삐리삐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기계죠, 기계. 하나님은 차라리 다 지옥에 갔으면 가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귀신들은 혹시 그래 해도 성령은 그래 안 해요. 그래 하면 벌써 끝나지, 그래 하면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 하는 줄 알고 있어. 그래, 그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막 달라고 막 보채는 거야. 저 삼각산에 가서 막 소나무뿌리 붙잡고 자 빼는 거야.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현기증 나는 일이야. 소나무도 할 짓이 아니죠. 내, 날 붙잡고 왜 그랬나, 날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것도 벌써 끝이 났죠, 벌써. 보세요.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능률이 안 오르고 해도요, 끝까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 인격적으로 한다는 말이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대화를 통해서. 이 말로 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그 하나님 대화가 여기까지, 여기, 봐요. 여기까지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도착하는 것은 완전히 성공했죠? 예언자, 선지자, 역사가 하나님의 기록, 성경 기록 기자들, 종들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애가 타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 성경 체계가 도착하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사례가 뭐이죠? 성경 체계까지 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심령에까지 전달해야 될 일이 누가 할 일이요? 예? 첫째 신학자, 목회자, 교사, 구역장, 권사, 장로 우리 먼저 믿은 사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 조금 더 봅시다. 9장 10장 가서요. 10장 6절 보세요.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자, 제가 물어봅시다. 갈수록 나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 갈수록 더 나빠지는데 놀랍게도 그때가 하나님이 재임 기간이라. 하나님이 장기 집권해서 360년간을 다스려도 이 모양밖에 안 돼.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도 인간을 다스리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어렵겠어. 지금 하나님도 잘 못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와도 지금 맞아 죽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지금요. 전부 바쁘대. 하나님은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면서 구차하게, 치사하게 따라다니면서 오라, 우리가 좀 이야기해보자 하고 계속 따라오는데, 저 바쁩니다. 바쁘대. 별로 위대한 일 하도 안 하면서, 맨날 바쁘대, 맨날. 뭐가 바쁜데, 하여간 바쁩니다, 그냥.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목회자들부터 자꾸 다른 이론, 다른 책, 다른 프로그램에 자꾸 휘둘릴 게 아니라, 모든 것 좀 스탑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아들었는지, 나는 그보다 더 위급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게 최우선이라. 그 다음에, 그, 13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자,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좀 어떻게 궤도를 벗어나게 할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360년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돼. 사사 정도 가지고는 안 돼. 판사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사사가 판사인데 판검사 갖고는 안 돼. 여러분 아들, 딸 판검사 아무리 많이 만들어 보세요. 이게 되는가? 나중에 판검사가 이제 악을 행할 텐데, 어디 보니까 검사가 또 무슨 뭐 많이 받아먹은 것 같다, 뭐 그래가지고, 세상이 또 시끄럽다 보니까. 검사가 죄를 적발해서 고발해가지고 기소에 붙이는 게 검사인데, 검사가 받아먹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아들 나가지고 서울대 법대 뭐 연고대 법대 해가지고 또 요새 뭐 로스쿨 또 거기 또 얼마나 가겠나 또 판검사 되겠다고 말이야. 그거 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내나 죄인이 죄인을 판결하다가 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아들들 좀 제대로 된 아들이 있으면요 판검사를 만들 게 아니라 목사, 성경학자. 그런 사람 좀 길러봐. 온 부흥 강사가 온 순 성틀이 하면 하늘이 떠나갈 때 아멘 아멘 하더니요. 아들 목사 만드는 거 입을 다물고 은혜 안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니사 아무리 뜯어봐라 그냥. 이미 뭐 아들 나가 딴 거 다 만들어버리고 뭐 남은 아들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새로 빨리 나와봐, 새로 가서,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보세요. 적어도, 8명을 낳아야 다윗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맞아요? 7명 낳고 말면 다윗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4명 낳고 말아서, 뭐 우리 어머니가 4명 낳고는 나는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훌륭한 아들들 낳아서, 사사, 판사, 검사 이런 거 말고, 목사를 만들어, 목사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직업이, 비록 힘들고 돈은 못 벌지만은, 보수는 열악하지만은 보람이 있지 않소. 재미는 별로 없어도 의미가 있지 않소. 그러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목사를 만들라고, 목사. 제일 똑똑하고 안 날, 흠이 없고, 그 정직하고 경건한 자식들을 목사를 만들어야 돼.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죠. 너희가 내 편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 역할 좀 해달라. 중간 역할을 해달라. 다른 나라가 너희의 노력과 중재로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이 중간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앞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 기가 막히죠? 그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막지 못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데 보면요. 인간이 죄를 범하려 할 때, 타락하려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죄를 범할 때 하나님 막아버리면 아무도 죄 못 짓죠. 그럼 또 우리는 죄 못 짓는 기계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악과 딸 때 하나님 막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뭐,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 거룩할 수 있겠냐. 뭐, 살다 보면 뭐, 죄를 짓는 뭐, 변명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 좋아. 이스라엘이 다 거룩하지 못해도, 레위 지파만큼은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왜? 레위 지파는 생업 그런 거 없지 않소? 제단에서 나는 것, 성전에 드려진 걸 먹고 사니까, 뭐 사회에 가서 무슨 뭐 사업상 뭐, 이런 거 없으니까요. 뭐 바이어 만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 레위 지파만큼은 그래도 거룩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이고, 이 레위 지파 타락해 또, 레위 지파가. 아, 좋아, 그래. 레위 지파가 또 어떻게 다 거룩하겠냐. 레위 지파가 전체로 다 거룩하겠는데 어려워도 하다 못해. 아론의 자손만큼은 거룩해야 될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세운 게 사사야 사사.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레위 지파 타락하고 아론 자손까지 타락하니까 이제 어쩔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사를 세웠는데 사사가 타락해요. 사사 입산 같은 인물은요,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라. 와, 이거, 이 사람 진짜 30배, 60배. 이렇게 하려면 안 먹어, 내가 봐. 근데 문제는 아들 30을 위해서 외제 며느리를 30명 데려왔어. 딸 30은 또 전부 외제 사위를 봤어, 또. 국제 결혼을 60번 한 거야. 사사란 친구가. 하나님께서 참 의의가 없네, 의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사사가 이 모양이니. 그래서, 생각도 못 해가지고, 단지파, 소라 마을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 찾아가요. 그 부인이 참 사람이 착하고 총명하고,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태를 닫게 만든. 해를 닫아서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성태치 못했다. 거기도요,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이야,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아, 애를 태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딱 죽겠지, 못 살겠지, 못 견디겠지. 나하고 약속을 해라. 그 아이를 낳게 해줄 테니까 길러서 곱게 기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길러가지고 나하고 일 좀 할 수 있게 내게 바치겠다고 약속만 해봐.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게 해주면 장난이야. 하나님 뭐 생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낳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약속이 되면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구별되어서 바치운 자가 나실이냐, 나실인.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차하게 어떤 여자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 하나, 아들 하나 얻어내는 거예요. 일꾼이 없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일할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30년씩이나 기다리겠어.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안 되니까요, 아예. 사람 같은 사람, 좀 말이 통하는 사람,
좀 죄를 좀 덜 짓고 좀 그래도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하나님도 우리 사람이 볼 때, 볼 때는 겉으로 막 건성하여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 아니라. 안 통해, 한마디로. 그, 어려서는 엄마가 얘는 뭐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 뭐 전부 다 엄마가 도치 멋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 봐, 애가 도치 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님만 또 허물을 켜고 또, 어? 사람이 없더래, 사람이. 아, 그건 삼손이 이제 크기는 크는데, 그걸 또 크게, 그럴 때가 기다리면 서른 살 될 때는 기다리지. 아무리 급해도 서른 살 안에 또 어린애가 됐고 하나님 일을 못하니까, 한 30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아이고, 이게 또 능력을 주었더니요. 못 말려, 못 말려, 이게 또. 엄마, 아빠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못 써. 넌 나시린이야. 너 그러면 혼나. 아이고, 자꾸 엄마, 아빠가 이제 자꾸 이게 간섭하고 뭐 또 잔소리하고 하니까 에이, 쌩 하면서 또 블레셋 나라로 가버려, 얘가 또. 부모님의 그 간섭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어떤 또 기생의 무릎팍을 베고 누워 자다가 눈알이 뽑혀가지고 또, 나시린이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리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저 능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연자 맷돌 돌리고 있는 그런 참, 나시린이 또 이모죠, 나시린이 또. 그거 어떡하면 되겠어,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스라엘도 안 되고 레위 지파도 안 되고 아론의 자손도 안 되고 사사도 안 되고 나시린도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지금. 여러분 이 360년간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을 해서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라는 거 사사기. 그런데 이 사사기라는 책이 전혀 교회에 소개된 바가 없다. 올바르게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깨끗한 되는 게 뭐, 삼손의 수수께끼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말을 한번 하다가 끝나버리고, 꼭 보면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막, 기도원 300용사 나와라, 막 그냥. 죽는 게 300용사야, 맨날. 여러분, 그것도 웃기는 얘기가요. 그게 300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짓 하니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10만 대군이 온 거야.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잡고 나가서 사람을 모집하니까 한 3만 2천 명이 모여든 거야. 하나님께서 10만 대군을 상대할 군대라서 3만 2천 명 너무 많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왜 많다고 하느냐? 이보세요. 3만 2천 명 대 10만 대군이 싸워서 이스라엘 이겨나 봐. 얼마나 교만하겠어? 우리 3만 2천 명 가지고 10만 대군을 꺾었다고 기고 만장할 거라고 교만이 하늘에 찔 거야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좀 돌려보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야. 그 돌아가니까 한 2만 2천 명 돌아가고 한 만 명 남았어. 그렇죠? 그 만 명 가지고 하나님 싸우고 하니까 에이 그것도 너무 많아. 그것도 만 명 가지고도 10만 대군 이겼다 해봐. 그때 얼마나 더 교만 떨겠냐 너희가 또. 그거 더 교만했지, 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래, 알고도 내 말들 해. 가져가서, 깨울에 가서, 물을 마시라 해봐. 그 물을 마시라 하니까, 주르르 가서 막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막, 엎드려도 못하고, 손으로 물을 엉켜가지고, 막, 물을 개처럼 핥아먹어, 물을. 그리고 세 보니까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게 300명이라. 야, 그 기도 너 봤나? 저 봐라.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이 됐고, 그 300명을 가지고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러면은 적어도 너희가 잘나서 이겼단 말은 못하겠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300명 가지고 이겼으니까, 그러면 그 이김이 너희가 너희 잘나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인정하지 않겠나? 너는 내 말에 안 믿어지거든. 집에 가서 그 성경을 앞뒤로 읽어보고 또 읽어봐. 그럼 제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사사기란 책은요, 그게 하나도 소개가 안 된 거야. 교회에, 제대로.
어떻든 나시린까지 해봤는데 삼손까지 해봤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삼손이란 이름 뜻이 작은 태양이란 뜻이라 하도 360년간 칠흑같이 종교 암흑 시대가 어두워지고 가니까 좀 어떻게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제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혀보려고 했지만은 삼손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시린까지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찌할고 어찌할고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가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 제대로 가르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경건하게 길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오늘 교회 학교 전하는 아이들 보면 순 그저 망나니처럼 길러가지고 개망나니처럼 해가지고 전부 환경 호르몬 뭐 범벅되게 마시고 거기다가 이제 식품 첨가물 마셔가지고 막 집중력 저, 그 결핍에다가 행동 항진증에다가 무슨 산만해가지고 주의력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도 안 되고 10분 설교도 만들어 주리를 틀고 막 온통 분탕쟁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심각한 상태이신. 그나마도 애도 안 놔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래저래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고 또다시 어디 가서 어떤 여자하고 또 협상을 벌여야 돼. 그래서 이번엔 더 시골로 가보자. 좀 더 시골로. 그 더 시골이 어디냐.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에브라임 산지 차 구석에 라마 다임 소빔에 엘가나라 하는 목사가 있어. 엘가나라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은 한나야. 그렇죠? 근데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성태치 못하더라. 원래부터 애 못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일부러 성태치 못하게 한 거야. 나시를 하나 얻으려고. 그리고 또 세컨드 그 분인나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약을 바짝바짝 올려가지고 한나가지고 한이 맺혀가 한나가 된 거야 그냥. 그래서 한나가 정말 징징거리고 하나님께 우니까 그래 하고 약속만 해라. 응? 아들 낳아가지고 말이야 나하고 일 좀 할 수 있게 예? 약속만 해봐. 아이 낳게 하는 거 그건 문제 없어. 한나가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아이고 하나님 낳기만 하면은 나는 그저 여자로서 내 부끄러움이나 날아가게 해주시면은 아예 낳아가지고 젖뗄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다가 아예 통째로 그의 평생을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리겠다. 하나님께 오케이 그냥. 이참 오랜만에 하나 얻었어 하나님이. 이래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그 참 그런 대로 잘 했죠 사무엘은. 거의 흠이 없이 잘 하는데 그럼 새로운 시대가 열렸느냐? 열리긴 뭘 열려?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요엘과 아비야가 이게 문제야. 또 이제 판사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법정이 돼가 저 부엘리세바 이스라엘 최남단에 가서 지방 판사로 좀 경륜을 쌓은 다음에 오느라 하고 보냈더니 세상에 가자마자 첫 재판부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다. 하고 이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니까 온 국민이 때려치우라고 말이야. 우리도 아예 세상 나라는 시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영 여론이 좋지 않아가지고 신정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권자에서 물러나 이 사무엘 아들 둘 때문에 하나님까지 권자에서 물러나고 사람을 왕을 세운다는 거야. 이게 이른바 사울왕이죠. 결국은 이제 세상 나라가 돼버렸어. 완전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 신정통치가 끝나버리고 세상 나라처럼 똑같이 인간이 왕이 되는 여기까지 타락한 거예요. 그 왕이 잘하느냐?
처음에는 뭐 사울왕도 겸손하게 잘하는 척 하더니 아이고 이 사람도 이거 이 권력의 맛을 들으니까요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 그 세계 내가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 그거 들어가면 이상하게 변해버려 그렇죠?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있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들어가면 사람이 헷거닥하고 이상하게 변해버려 사람이.